안녕하세요. 화산비차입니다. 오늘 저희 농장에서 지난번에 백합을 심은 곳이거든요. 지금은 폴대, 은색 반짝반짝한 폴대가 쭉 꼽혀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백합 심은 자리입니다. 백합 심은 자리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백합 심은 자리인데, 지금 보시면 꽃이가 지금 지난번에 일부 꽃이는 거진 받았는데, 요거는 또 뒤에 또 늦게 펴가지고 꽃대가 있는데, 요 안에 지금 꽃이가 들어 있습니다. 자, 꽃이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포커스 잘안 맞네. 자, 여기 보시면 한번 여기도 꽃이가 들어 있죠. 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작은 알갱이들, 편으로 된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얘네들이 씨앗입니다. 얘네들을, 주위에, 뿌려줄게요. 그래서, 내년에 이게, 백합 싹들이 얼마나 잘 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 바른 곳이니까 자리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뿌려볼게요.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뿌려놓고, 그러면 이제 얘들은 막 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깊숙하게 심는 게 아니고 그냥 광바라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많네요. 이것만 다싹 튼데도 얼마입니까? 엄청납니다. 자, 얘들아, 좀 씨앗, 얘들, 내년에 니들 같이 좀 보자. 여기 백합밭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도 이 아이들을 또 이렇게 씨를 받아가지고, 왜? 심심해, 가자고. 알았어, 이거 다 하고 가자. 얘네들 해놓으면 나중에 너희들도 꽃 예쁘게 보잖아. 뿅. 미안. 심심하지. 뽀시야, 뽀시. 응. 가자. 얘네들은 커. 잘하지 말라는, 자리공 같은 거는, 이게 뭐, 엄청나게 잘한다, 그죠? 이 자리가 없는데. 이 독초. 이 나물로도 해먹는데, 옛날에 뭐 사약 뿌리를 가지고 사약을 만들었다는 걔네들이죠. 뿌리는 꼭 인삼처럼 생겼는데, 먹으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눈 온다. 백합 눈이다, 야. 구름이 어디 갔을까? 자, 얘를 또 했어. 온 산에 백합 씨앗을 뿌렸으니까 한번 너도 좀 튀어나가라. 자, 이렇게 여기 처음에 이런 꽃대들은 노루, 이렇게 꺾인 애들은 노루가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꽃대 꼬꾸리 들었네. 이렇게 생긴 애들은 노루가 다 먹어버렸어요. 얘는 목련입니다, 목련. 자, 하나 남은 거.
얘는 아직 안 버려져, 안 버려져. 자, 다 됐어, 다 됐어. 자, 이만큼 뿌렸네요. 조금 한 10분이라도 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날 수 없는 거니까. 자, 오르마 가자. 아이고, 저기 꽃이 저기 올라갔네. 오르르르르. 빨리 내려오세요. 아, 여기도 시작. 있네요. 자, 좀 보자. 다 날아갔나? 여기 다 날아갔네. 여기는 다 날아가고 없네. 자, 그러면 이제 씨앗이 없다, 그지? 얘들아, 여기도 없네. 자, 내려가자. 가자,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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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비행기 소리 난다. 어, 이, 저기, 어디 갔지? 꽃갱이 갖고 온거 어디 갔지? 응? 꽃갱이 갖고 온거 어디 갔어? 오호호호호호호. 자, 꼬르마 내려가자. 백합 심는 날이었습니다. 자, 가자, 가자. 아이고.